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뭐? 법규명령과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 다르죠. 자, 행정명령은 이제 행정규칙을 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적용대상이 누구지? 적용대상이 외부 규칙이죠. 외부 규칙입니다.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법규성이 있다고 하는 성질을 대상은 누구야? 적용대상은? 국민들이야. 알았죠? 다 연결되는 게다. 자, 보면. 자, 우리 이제 행정규칙의 이제 예시로 여러분 뒤에서 배울 텐데요. 자, 훈련 고시 따위가 있습니다. 자, 훈련 자체가 내부 규칙이야. 자, 그리고 이제 고시. 자,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2번. 자, 특별 행정법 관계라 되는데요. 자, 특별 난동을 한번 해볼까? 자, 구두로 하겠습니다. 자, 일반과 특별의 차이 배웠죠? 일반은 일반적으로 누굴 말한다 했어요? 국민. 대다수. 특별은 누굴 말할까? 일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누굴 말할까요? 기관 내부. 알았나? 자, 기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그냥 내부 규칙이란 거예요. 알겠나?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 행정법은 누굴 말한다? 특별. 그 일부. 기관 내부 구성만 말한 거야. 자, 들어와서 3번. 다 파생된 내용인데.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죠. 법적 근거 필요했다 없다? 없다.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자, 들어와서 4번. 자, 행정규칙 즉, 자, 내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재정권이랍니다.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상급 기관이 이런 하급 기관을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내부 규칙이 되겠죠. 근데 감독권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말이죠. 알겠나? 그러니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이렇게 이제 규율하기 위한 감독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규칙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몇 군. 자, 그리고 내려와서 5번. 다 파생되는 내용.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지만, 그리고 위반 시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부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최소한 헌법, 법률, 그리고 우리가 법규라고 할 수 있는 법규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가 위법을 한다. 알겠나? 자, 요 행정 명령은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야. 얘들 어겼다고 해서 위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법이라는 것은 최소 어디까지? 헌법, 법률, 법규 명령 따위를 어겼을 때 우리가 위법을 하는 것이지 내부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 위법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얘는 법규가 아니니까. 자, 다만 무슨 사유는 된다? 내부 규칙을 어겼으니까. 내부 징계사유는 되겠지. 알겠나? 내부 징계사유는 된다. 자, 들어서 6번. 자, 조문형식. 자,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자,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서화된 걸 말해요. 구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부 규칙이잖아. 자, 가령 이런 겁니다. 해양경찰서장이 내부 규칙으로서 야, 전 직원 내일부터 출근하면 나한테 눈도장 찍어. 이게 내부 규칙이야. 말로 했어. 어때? 내부 규칙이 된 거죠. 너는 이걸 문서화시켰습니다. 자,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해양경찰서장 해가지고 해양경찰 발신해가지고 자, 내일부터 이제 전 직원들은 자, 몇 시까지 출근해서 해양경찰서장실로 왔다 가시오 라고 이제 문서로 만들 수도 있겠죠. 내부 규칙은 어떤 형태는 상관없어요. 자, 들어서 자, 7번에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을 공포랍니다. 자,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공포 필요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요, 내부 규칙은 말하는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하는 순간이니까 뭡니까? 도달한 때부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도달주의랍니다. 무슨 주의를 한다? 도달주의. 그죠. 그래서 자, 하급 기관에 자, 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들어서 8번 볼게요. 아까 우리 법률 우회 원칙 배웠나? 법률 우회 원칙이 어떤 내용이었죠? 법은 항상 위에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규정도 법을 어길 수 없다. 심지어 내부 규칙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였죠. 알겠나?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받는 얘기야. 자, 오케이. 아까 이제 위에 이제 빠뜨렸던 내용이 있는데 자, 법규명령 맨 위로 갑시다. 법규명령 맨 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이 이제 요거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온 내용들이야. 요거 이제 두 개 잘 비교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였습니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핵심은? 새로운 법규를 만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 구분한다 그랬다. 그리고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자, 요거 두 개 비교한 내용은 이제 여기 법규명령의 그 일반론이 있어요. 맨 위에
자, 이 1번부터 7번까지 동그라미 7번까지 내용 있죠. 자, 그 내용하고 방금 제가 이제 수업에서 했던 자, 행정 규칙의 1번부터 8번까지 내용 있죠. 요거 두 개 잘 비교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비교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표로 한번 다시 정리 좀 해놨거든요. 우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이거 법규 명령의 성질 보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1번. 자,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누가 바랬느냐에 따라서 요거 구분 기준이 좀 다르다고 했죠. 바라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분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위임명령, 집행명령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양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시행령이 시행령 중에 일부가 집행명령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위임명령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나? 자,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뒤섞여서 시행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얘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이제 시행규칙으로 각각의 조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나?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건 자, 일반 권력관계다.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되겠죠. 자, 일반 누굴 대상입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야 되려고 법규 명령은 일반 권력관계. 그리고 밑에 들어와서 비교하면서 봅시다. 자, 행정명령은 특별 권력관계라고 부르죠. 아까 이제 행정규칙 2번에서 봤던 내용이잖아. 맞죠? 지금 이제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위에 가서 법규명령의 3번 보겠습니다. 자, 법규성이 있다 없다? 얘는 있다. 반면에 자, 행정명령은 법규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내용, 이 법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대외적 효력이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외적은 기관 외적으로의 효력 말이에요. 국민들이죠. 이해했나? 자, 근데 이제 이 법규성이 들어가는 것은 자, 국민 전체고요. 자, 우리나라 해양경찰도 이 국민의 일부죠. 맞나? 자, 해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까? 자, 법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겠죠. 적용 대상이 전체인가? 그래서 자, 이 법규의 적용 대상은요. 자, 대외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 요 대외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했으니 자, 대내적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적용 대상 자체가 그냥 전부인 거예요. 자, 법규는 적용 대상이 누구죠? 국민 전체죠. 그래서 자, 대외적 자, 기관 외 쪽으로도 적용되지만 당연히 기관 내 쪽으로도 적용되는 것이다. 자, 대내적, 대외적 효력이 모두 있다고 표현합니다. 단어를 좀 이해해야 돼. 알겠나? 자, 그리고 자, 법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법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운 자, 행정 규칙 따위 있죠. 자, 행정 규칙은 자, 내부 규칙이 되겠죠. 그 이름인데. 자, 내부 규칙은 자, 적용 대상이 여기까지인가? 맞죠? 자, 행정 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한테만? 내부 직원들한테만. 맞나? 자, 내부 직원들한테만 효력이 있죠? 자, 그러면 자, 대외적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알았나? 그럼 이제 본문 가서 자, 법규명령 3번 볼까요? 자, 법규성을 당연히 인정하죠? 법규성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다 적용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까지 인정된다. 대외적 구속력까지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외적 효력이 생각하면 돼요. 대외적 효력까지 인정된다. 자, 이와 비교해야 될 내용. 자, 행정규칙에 여기는 안 나와있네. 우선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의 3번 보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죠. 잠깐만 있다. 자, 헌법, 법률, 법규명령 위반한 것을 우리가 위법이란다. 자, 행정명령 위반했다고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게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고 자 징계 사유는 덩달아 됩니다. 자 우리 기관 직원이 법을 위반했어요. 야 씨, 너 왜 신호 위반하고 다녔어? 너 징계 좀 먹어라. 경찰관이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겠죠. 알겠나? 자 왜? 법규는 대외적 효력도 있고 대내적 효력도 있다는 얘기야. 둘 다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징계 사유도 된다. 자 5번에 자 전문행시 필요하다. 자 법조문을 말합니다. 자 국민들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 되겠죠. 조문의 형식 필요하단 거야. 그러면 자 얘랑 얘랑 또 비교되죠. 얘는 반드시 조문의 형식 필요하고 얘는 문서로도 되고 구두도 된다는 얘기야.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았나? 자 6번 자 국민들한테 적용하는 게 법규 명령이죠. 알려줘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공포해야 한다. 여기서 비교될 내용. 자 행정 명령은 적용 대상이 국민이 아니니 공포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또 비교된 내용이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7번 자 법규 명령은요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법률 유보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률 우배의 원칙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법률의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 즉 자, 이 상위법을 넘어서도 안 되겠죠. 알겠나? 그래서 이제 법률 우배 원칙, 법률 우배 원칙 둘 다 적용된다는 얘기야. 알았나?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자, 들어와서 자 자치법규 보겠습니다. 구두로만 할게요. 자, 자치법규는 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지자체에서 정해진 규정을 말합니다. 자, 2번 자 용어만 비교합시다. 자, 조례하고요. 자, 규칙이 있어요. 자, 조례는 지방의회 있죠. 시의회, 뭐, 구의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한다. 자, 규칙은 지자체장.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뭐, 시장 군수 따위를 말하겠죠. 그죠. 자, 시장 군수 따위가 만든 것을 바로 규칙이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대로 보면요. 자, 조례와 규칙은, 자, 맨 하위 규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위에 있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한 말이고. 자, 조례는 뭡니까? 의회에서 만든 거죠. 조례가 구조상 시장 군수가 만든 규칙보다 상위 있다. 자, 이거 이제 순서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시다.